3분까진 필요 없죠. NCT 미션 미니 팬미팅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Let's go. 아, 반갑습니다. 먼저 CG 분들께 인사 전해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와이스 3.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와. 네, 시즈니 분들도 NCT 위시를 위해 준비한 인사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와. 이대로 가자, 위시. 네, 먼저 타이틀곡 스테디 어떤 곡인지 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테디는 우리의 기적 같은 만남을 변치 말고 영원히 이어가자는 순수한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스테디에서 이대로 오래오래 가자라는 가사가 좀 마음에 와닿았었거든요. 엠카와 NCT 위시, 우리 이대로 오래오래 함께 가자. 야, 저희도 너무 좋죠. 우리 오래 봅시다. 아, 좋아 좋아. 자, 그럼 약속의 의미로 그 부분을 같이 불러보는 거 어때요? 제가 오래오래를 부를게요. 어, 좋아요.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오래오래 갑시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우리 모두 친구가 된 거 같은데요. 우리 베프의 오늘부터. Yo, love you, my best friend. Yeah, yeah, yeah. 아 근데 소희랑 유우 씨는 원래부터 절친이잖아요. 아, 동생이죠. 저보다 동생.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동생이라고 놀리니까 유우 씨만 아는 소희 대박 비밀 하나만 엠카에서 단독 공개해 주세요. 아, 갑자기요? 갑자기? 대박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육개장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육개장 좋아하죠. 그래서 같이 먹으러 갔던. 아, 맞죠. 연습이요. 그렇죠. 아, 그럼 저도 유 씨 비밀을 하나 풀어 볼까요? 좋아요. 유 씨가요. 가끔씩 외계인 행동을 합니다. 외계인? 비밀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비밀 아니에요? 이런 거. 오. 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안무 챌린지 같이 해 볼까요? 저는 준비를 다 해왔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합시다. 진짜요? 네. 보여주나? 바로 이소희.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할 수 있어요? 이소희.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음악 주세요. 아, 내가 원래 아, 긴장해서 그런지 조금 틀렸는데 조금만 후하게 봐주세요. 제가 스티커로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밑밥은 받지 않겠습니다. 평가전으로 위시에서 가장 냉정한 히로세이료 가자. 소희 형 요쿤 잘하는데요? 그럼 이미로 엥 고마워요. 엥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잖아?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엥소희. 앵소이. 네, 그럼 계속해서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즈니 여러분들이 엠넷플러스를 통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뮤비에 나오는 유령 정체가 궁금해요. 오, 네, 유령이 그 마지막에 초록별로 변하는데 그게 사실 시즈니거든요. 오. 그래서 제 첫사랑은 시즈니예요. 로맨틱.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앨범 5번 트랙처럼 슈퍼 큐트한 표정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 슈퍼 큐트. 저희가 먼저 하기 전에 소희 형, 소희 씨가 아니라 재현 씨부터 저요? 먼저 그렇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 왜요? 저는 좋아요. 좋아요. 재밌으신 분이에요. 사랑해요. 와, 야, 너 진짜 귀엽다. 아, 잠시만요. 시온 형 한 번 더. 시온 형 한 번 더. 가자. 와. 아, 갑자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네, 시즈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시훈 씨, 얼마 전 비 때문에 시구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걸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엠카 첫방 잘하자는 의미로 팬들을 향해 멋진 시구 포즈 한번 보여주시면서 팬미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오늘 오신 시즈니 분들 마음에 스트라이크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QMR 12, just wind up. 오! 와. 오!
와. 와, 최고였어요. 야, 이렇게 던진 사람 처음 보긴 하는데. 와, 진짜 최고. 홈런 안 돼요. 홈런 안 돼. 어, 역시 엠카랑 오래오래 함께할 NCT DC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방송으로 최초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사이커스의 후속곡 비러스 웻 무대와 글로벌이 주목하는 핫 루키 미아오의 무대. 그리고 오늘은 내가 잘 참왕 뭘 잘 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차차까지 쭉 이어지니까 기대해 주세요. 그럼 사이커스부터 만나 보시죠.